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황당하다 이런 사건입니다. 뭐냐면 제가 너무 우스워서 이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적자 생존의 이런 시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요즘은 어디 딜러사가 할인이 더 좋고 어디가 좋고 이런 걸 거의 다 압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예전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매장 가서 나가고 뭐 할인 안 따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서 굉장히 이 많은 정보를 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우리 브랜드에 근무하시는 딜러분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오해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AS가 안 된다. 일부 딜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상, 이 벤츠 영상도 찍고 저한테 차를 안 사셨던 분, 그분도 제가 AS를 얼른 잡아줬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소리치는 바람에 얼마나 제가 이 악플에 시달렸는지 아십니까? 전 저한테 안 산 사람도 이렇게 AS를 해주고 카카오톡 디테일샵에서 용품하는 거 제가 이 평생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AS 부분은 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 파트2에 내보냈던 E클래스 부산 제가 파는 차, 그 차는 워런티 연장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고객님하고 이 합의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톡에서 구매하면 하자 차량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허프로가 하자 차량을 만약에 준다면 제가 차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구매를 하실 때 우리 직원들한테 허프로의 각서가 필요하다, 하자 차량이면 나 채 그냥 갖는다, 제가 각서를 전부 다 써드리겠습니다. 이 하자 차량에 대해서 먼저 고발을 한 게 허프로입니다. 이 딜러들이 하자 차량을 몰래 할인을 더 해주는 것처럼 몰래 팔았던 그런 사건을 고발했던 게 바로 허프로입니다. 제가 먼저 고발을 하고 제가 하자 차량을 팔겠습니까? 양심 없는 딜러들이 있거든요. 하자 차량 의심되면 각서 써달라고 하십시오. 허프로는 100% 어떤 차 종류든 각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차를 준다. 할인이 많아서 이상한 차를 준다. 신차는 이상한 차가 없습니다. 이상한 차량이라 해봐야 하자 차량인데, 하자 차량을 어떤 걸 하자 차량이라고 하냐면 이제 배에다가 차를 싣고 입항할 때 배 안에서 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오는데 이렇게 그러면 막 이 폭풍이 내리치고 이러면 차들을 바짝바짝바짝 붙여서 와요. 그러면 서로 살짝살짝 붙이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뭐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차를 바로 이 하자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차량을 허프로가 준다고, 허프로가 이상한 차량을 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30년을 버텨왔을까요? 고객들이 많이 허프로한테 레몬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제가 레몬법을 2019년서부터 고객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이상한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공금사고라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공금사고란 이 한성에 근무한 10년 근무한 제 돈 사비로 해서 500만 원 현상금 걸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어디 있고 이것까지 지금 다 알아놓은 상태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고객들에게 받은 차값 7억 원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대금만 떼이고 차량은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딜러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린 건데, 회사로 찾아가 봤더니 신분도 확실한 딜러였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는 게 꺼림칙하긴 했지만 딜러는 회사 계좌로 즉시 재입금할 거라 했습니다. 왜 그러면 딜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벤츠 딜러가 11개사의 딜러사가 있어요. 할인이 제일 안 좋은 딜러사는 바로 H 딜러사예요. 이 H들 왜 안 좋냐? 쉽게 얘기하면 월급제예요. 수당제가 아닌 월급제예요. 그러다 보니 할인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3개 정도 회사가 월급제고 나머지는 전부 수당제예요. 그다 보면 11개가 전부 딜러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 딜러사에 갔다 이거야. 자기네들은 월급제야. 수당이 얼마 안 돼. 못 갖다줘. 그러니까 카카오톡 견적서 들고 가면 아 이거 못 해줍니다. 차 이상 있습니다. AS 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은 적자 생존의 그런 시대예요. 허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 11개 딜러사의 재고와 할인을 모두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가장 좋은 딜러사에 할인을 해서 그 차를 찾아서
시청자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 카카오톡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11개 딜러사를 다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11개 딜러사를 그걸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디 역시 10개 딜러사예요. BMW 역시 7개 딜러사예요. BMW도 S모터스 N모터스가 가장 할인이 낮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재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지. 포드, 링컨, 지프 뭐 여러 개 뿌족, 캐딜라, 넥서스, 도요다 역시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허프로는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리스하고 장기 렌트만 하는 금융 에이전시예요. 금융 에이전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 금융 에이전시 때문에 리스 장기 렌트만 했어요. 이게 자동차 판매 전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들어온 거죠. 하지만 국산차, 수입차, 그러니까 할부하고 현금 이거를 왜 판매를 안 하냐고 굉장히 항의가 많이 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차를 하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그 처음 보는 딜러에 대해서 뭘 할 거예요? 인증하실 수 있어요? 인증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허프로가 제휴된 거의 허프로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후배들한테 너는 내 고객한테는 수당 포기해라. 차만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인증된 딜러 후배한테 차를 주는 거예요. 현금 할부니까 뭐 전화가 오면 후배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허프로를 찾으면 허프로가 판매도 하고 원체 이 견적 요청이 많이 옵니다. 허프로가 혼자 다 판매할 수가 없어요. 직원들을 나눠서 직원들이 이 판매를 하고 허프로는 뒤에서 매일 아침에 결제 라인 결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업무과에서는 확인 문자를 다 보내고 불만 사항이 없는지 다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허프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부 딜러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허프로를 욕하는 딜러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걔는 인생의 나고자다. 왜? 좋은 것은 배워가야 돼요. 나쁜 것은 버리지만 좋은 것은 배워가는 그런 딜러가 돼야 돼요. 제가 30년을 버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뢰와 믿음, 정직, 그 다음에 정열과 열정이에요. 이것이 없었다면 허프로는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과연 허프로를 욕하는 그런 딜러가 그런 정열과 그런 에너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허프로한테 안 사도 돼요. 딜러사 가서 허프로 욕하잖아. 아, 얘 딜러 얘는 텄다.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말하지만 허프로는 소비자 편에 이 당당하게 서서 일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뭐 벤츠코리아에서 저 이번에 영상 나가 뭐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 똑같이 해서 저도 손해배상 이 청구 다 할 거예요.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왕입니다. 왕, 최고의 왕. 제가 신입사원 때 배울 때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소비자는 왕입니다. 소비자는 왕처럼 군림하십시오. 제가 머슴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머슴처럼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꼭 왕이 되십시오. 뭐 계약을 사실상 저도 한 세 군데 이어놨었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허프로님 그 영상을 네. 보고 네. 차가 막 로켓 출고가 되더라고요. 네. 아,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허프로를 아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제가 깊은 인사드립니다. 허프로는 앞으로도 정말 소비자 편에서 서서 당당하게 더 잘하고 더 잘하는 그런 허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